안녕하세요. 성호 육매장입니다. 제가 여기 땅콩 호박을 전번에 이제 심었는데요. 여기 좀 풀 좀 뽑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, 여기 그냥 가생이다. 전번에 상추 심을 때 조금 남겨놓고, 땅콩 호박을 묘종을 팔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가도, 제가 이거를 매년 몇 포기씩 심어보면, 이 땅콩 마냥 생겨가지고 이제 땅콩 호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땅콩 마냥 생겼습니다. 지금 이게 조금 더 이제 커서, 이제 염으로 가면 여기가 온폭 들어가고 양쪽에 땅콩 마냥 생기고, 요것도 지금 이제 꽃이 내일 여기에 필 건데 여기가 좀 쏙 들어가고 여기가 좀 뽈싹 나오고 여기가 좀 저긴데, 지금 이게 늦게 심어가지고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땅콩 모양 가치는 좀 덜 나왔는데,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열리고, 이 땅콩 호박은 굉장히 이게 한번 심어 놓으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. 지금 저희는 늦게 심어서 그렇지 요것이 이제 또 찬바람 불 때도 무지하게 열리고 그러면, 요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약간 하얀색이면서 얼룩이 있지만, 요것이 이제 여물게 되면은 노란 늙은 호박 마냥 바뀌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겉에도 굉장히 단단하고 맵긴 하면서 이게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. 이 땅콩 호박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, 이게 식이섬유가 많고 베타가르틴 성분이 있고, 그 다음에 항암에도 효과가 좀 있고,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, 또 요게 쪄서 드셔도 단맛이 있고 그래서 먹을만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또 따서 늙은 거를 놔두게 되면 금방 썩지도 않고 보관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몇 포기만 심어도 많이 열립니다. 지금 저희는 이거 워낙 그 모종도 저기 늙어가지고 큰 거를 그냥 몇 개 갖다 이제 꽂아놓은 건데, 아마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걸 좀 크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좀 모아놨는데, 이것이 가을에 가게 되면은 이 땅바닥이 거의 뭐 그냥 노랗게 많이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또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겠는데요. 그래서 다행히 여기 지금 풀을 못 매가지고 이제 풀을 좀 매줘야 이 넝쿨이 좀 벗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호박을 보니까 여기 이제 심어만났지 거름도 안 줘가지고 지금 이 이파리도 약간 노르스름하고 그랬는데, 이제 지온도 좀 여기서 낮아지고 이제 조금씩 찬바람이 부르니까 이 호박이 아마 다시 이제 제가 비료만 여기다 조금 뿌려주면 능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제 또 호박이 여기 많이 열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땅콩 호박은 첫째 맛이 좋아가지고 몇 포기씩 심으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병도 별로 없고 무슨 벌레가 먹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흰가루병이나 좀 생기고 그랬는데, 흰가루병은 살균제 있으시면 한두 번 주시면 굉장히 좋고, 진드물도 다른 거에 비해서 호박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진드물도 많이 깨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땅콩 호박 심으실 때는 옆에다 테이블에도 좀 이렇게 도랑에다 좀 부어주고 밑거름만 해서 심게 되면 이 호박이 굉장히 잘 열리기 때문에, 옆에 밭둑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좀 넓은 공간에 한쪽에다 조금 이렇게 심어서 몇 포기만 심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호박은 원래 넝쿨을 잘 버드니까 지주를 못 세우고 그냥 땅에다 심는데, 이것도 아마 파이프만 좀 많이 있고 그러면 파이프로다가 높이 한 2m 이상 이게 지주를 세우고 이제 그 오이금으로 갖다가 한두 겹씩 이렇게 쳐주게 되면 아마 흙도 더 안 묻고 아마 이 땅콩 호박이 바람이 잘 들어가서 아마 열리기가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땅콩 호박이 이제 지금 밭에 와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, 아, 땅콩 호박이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땅콩 호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한번 찍어줘봐요. 그래서 찍어서 한번 되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워낙 잘 열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이렇게 땄습니다. 그래서 이건 내일 이제 꽃 필 건데, 이제 지금 여기는 뭐 제가 수정은 안 해줘도 이제 부월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이제 부월들이 수정을 해줘가지고 아마 이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내일 여기 또 꽃 필 거고, 요거는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꽃 핀 거고, 그래서 여기도 지금 꽃이 또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 호박은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이렇게 몇 마디마다 열리고,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새순에 이렇게 이 호박이 이렇게 다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열립니다.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몇 개씩 막 꽃이 피고 막 그랬는데, 하여튼 이게 심어만 넣으면 한 포기만 심어도 몇 개씩 막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따서 보관해도 금방 썩지도 않고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이걸 쪄서 이렇게 쪄 먹어보면 속이 이제 벌그스름한데 단맛이 좀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 땅콩 호박을 많이는 안 심었어도 여기다 한 20포기 한 구덩이에 늙은 거 한 대포기씩 심었는데, 그래도 또 여기가 좀 그래도 거름이라도 조금 있다고 이렇게 호박이 열린 것을 제가 기특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내년부터는
이 땅콩 호박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게 됐으니까 몇 포기라도 심어서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 뭐 어느 지역이나 이 땅콩 호박은 아마 시장이나 아니면 농약사, 농협관대 모종판원 데서 팔고 있으니까 이런 땅콩 호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몇 포기씩 심어서 맛있는 땅콩을 따 드시고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땅콩 호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땅콩 호박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